우리나라 역사가 연대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중국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연대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었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한국사 연대표 상 교재를 펼쳤더니 제가 선생님들께 옆 질문에 대한 밑줄을 그어가지고 오세요, 숙제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교재는 네. 항상 이렇게 왼쪽에 옆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옆 질문에 밑줄 그어가지고 와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밑에다가 답을 달아요. 여기 밑에 답을 달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밑줄 긋자 이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더잘 되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재의 가장 또큰 특징이 여기 보시면 약간 만화처럼 생긴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을 줘요. 이런 그림에서도 아주 풍부한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하냐. 그게 또 숙제할 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숙제를 정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미지 밑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밑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시대를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요.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써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생님들 정리하실 때는 나만의 스타일대로 어떠한 규칙은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